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오시니까 좀 시끄러워지네요. 그래도 날이 좀 굳어서 그런가 별로 많이 오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공부가 전천후가 돼야 되는데 이건 날씨에 따라 이렇게 공부가 달라지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예, 오늘 할 차례 이제 부동산 활동이에요. 부동산 활동이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금융론 했었죠. 금융론에서 일단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런 거 있죠.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대출금리를 변동시킬 수 없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조기 상환을 해버리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시킨 방법이 변동금리 방식이죠. 이 변동금리 방식이 대출자에게 대체로 유리하긴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그랬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상환에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래프였어요. 원리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건 뭐고요?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니까. 근데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면은 최증식이고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면은 최감인데 이걸 이제 원금 균등을 훨씬 많이 쓴다 그랬죠. 대칭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만 원금 균등을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거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증식 상환인데 기준은 원금 균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하는 게 훨씬 쉽죠. 이게 이제 원금 균등이 초기에 제일 많이 은행에 갖다 주는 거다. 그래서 제일 빚을 많이 갚아 나가는 거죠. 이자는 세 가지 방식이 첫회 이자는 다 똑같잖아요. 첫회 이자는 똑같은데 제일 많이 갖다 주니까 그만큼 제일 많이 빚을 갚아버리고 잔금이 제일 적게 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자가 더 적어지니까 납입 총액이 제일 적은 방식이 원금 균등이고 대출자 입장에서 제일 빨리 회수하는 것도 원금 균등이고 근데 요 이제 원리금 균등을 보자면 납입하는 금액 중에서 처음에는 대부분이 뭐다? 대부분이 이자다. 그래서 원금 갚는 게 초기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간의 절반이 돼서도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가 없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그래서 약 3분의 2 정도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그리고 이자는 이만큼인데 최증식은 갖다 주는 돈이 처음에 이자도 미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걸 이제 구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로 넘어갔어요. 저당 유동화에서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증권 이렇게 네 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저당 유동화는 여기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주택 저당 채권 이렇게 주택 저당 채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금화하는 거죠. 은행이 갖고 있는 주택 저당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죠. 그래서 현금화 또는 이제 뒤에 증권화 과정이 필요하죠. 증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있죠. 1차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원래 이 두 주체는 있었고요. 새로이 도입한 게 이제 뒤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이루어진 시장이 1차 저당 시장. 요 뒤에 새로 도입한 것과 원래부터 있던 여기하고 합치면 2차 저당 시장이죠.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1차 시장이고요. 그러면서 채권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이 2차 시장이고요. 채권이 양도되어서 증권화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반대 방향으로는 돈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1차 시장 이렇게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등장하는 인물도 묻는다면 1차 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둘이고요. 여기는 1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
2차 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고요. 여기는 2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일단은 얘네들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얘네들은 1차 금융기관의 이 유동화 구조를 도입한 이유가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죠.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차입자들의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죠.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죠. 대출 받기가 쉬워진다. 그다음에 여기 증권 투자자들이죠.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더 다양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 발행하는 증권은 MBS라고 그랬죠. MBS라는 증권은 두 가지만 설명드렸어요. 일단 여러 가지 중에 여기 이제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증권을 만드는 거죠. 이 채권 집합은 이제 양도 받은 상태에서는 누구 거예요? 2차 금융기관 거죠.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 채권 집합을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는 뭐고요? MBB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얘가 빌리는 것이니까 얘가 채권자, 채무자. 원래 채권 채무 관계는 그대로 있죠. 이 채권 집합은 그대로 2차 금융기관한테 있으면서 채권자, 채무자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 이 채권자, 채무자가 될 때 발행하는 증서가 MBB, 일종의 차용 증서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질문하는 게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는다? 2차 금융기관이 갖는다. 이렇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채권 집합을 팔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 채권 집합을 공유하게 될 때 발행하는 증서는 MPTS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는 채권형이고 아래는 지분형이다. 이렇게 해서 지분형이다. 그래서 이 채권 집합이 모두 다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넘어가는데 투자자들이 똑같은 비율로 이 채권 집합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증서를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 이 채권 집합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권리가 다 이제 누구한테 넘어온 거예요? 투자자한테 다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험 부담도 모두 다 투자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을 하든 또는 채무 불이행을 하든 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책임지는 게 MBTS. 근데 반대로 MBB는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하거나 조기 상환을 하거나 했을 때 2차 금융기관 발행자라 그랬죠. 발행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MBB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어요. 어느 정도 생각이 나시나요? 하면서도 속으로 생각이, 저 머릿속에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한번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한 번 더 하면은 낫겠지 하는 믿음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음에 또 들으면 또 낫겠죠 뭐. 결국은 알게 될 거라는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당 유동화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했죠. 자금 조달에 대해서 리츠라는 거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도입된 배경이 뭐예요?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지원하는 거였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 그 부동산을 사주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을 만들었죠. 그 법 규정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법 규정에서 일단 설립은, 종류는 어떻게 됐죠? 설립하기 전에 종류는 실체형과 명목형이 있었죠.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있고 그리고 지점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 명목형은 상근 임직원이 없고 서류상 회사니까 지점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그 실체형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를 말하고 명목형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죠. 그다음에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인가 설립? 발기 설립이고요. 설립할 때 설립 자본금은 5억
또는 3억 이상이죠. 그 다음에 설립한 이후에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통제를 해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통제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죠. 최저 자본금은 70억 또는 50억 이상이고요. 다음에 공모 규정이 있죠. 공모는 공개모집,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건데 원칙이 2년 이내에 30% 이상을 공모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사모가 가능은 해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걸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 분산 요건이 있죠. 1인당 주식 보유 한도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0%까지가 허용이 돼요. 근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제한도 없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구조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현물출자라는 거 있죠. 현물출자는 처음서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현물출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고 최저 자본금도 갖추어야만 현물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리츠에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리츠는 이제 지분금융이라고 그랬죠. 주식회사로 하는 거니까 지분금융. 요거는 이제 대출을 해주니까 부채금융이 되겠죠.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죠. 자, 근데 다른 대출과 차이점이 뭐예요? 이 PF 방식은, 이거는 PF 방식은 무담보 대출. 신용도 묻지 않고 담보도 묻지 않고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사업에 그 사업주한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서류상의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거죠. 서류상의 회사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거기에다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프로젝트가 도산이 됐을 때 사업주한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비소구 금융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요. 근데 그러면은 금융기관의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사업주한테도 일부 출자를 하게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거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나 여러 참여 회사들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거나 출자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하고 또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업주 회계장부의 대출이 기록이 안 되죠. 요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부외금융. 갑자기 장외가 나왔어요. 장외 하면은 이게 무슨 저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코스당이나 코스프의 장외하고 하나는 레슬링에서 장외에서 치고받고 아무튼 장부 밖에 부외 금융이에요. 장부 밖에 금융.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모두 다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라 그랬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은 고리로 이제 성공할 경우에 고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위험을 낮추는 장치가 많이 필요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산해서 출자하게 하거나 보증을 서게 하거나 이런 것도 위험을 줄이는 장치고 또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한 것 자체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위험을 줄이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사업주가 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도산됐을 때 이렇게 프로젝트 회사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되고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에스크로 계정을 둬서 대출금이 함부로 임출되지 못하게 입출금을 통제한다 그랬죠. 그것도 이제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 중요도가 좀 낮다 그랬죠. 여기까지 했나요? 맞나요?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개발 활동론인데 부동산 활동이 앞에서는 좀 중요도가 낮아요. 부동산 이용 활동 있죠. 385쪽부터
아, 민간 개발은 했나요? 아, 민간 개발은 아, 했고요. 아, 그러면은 396쪽부터인가요? 396쪽에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는 그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하는 거죠. 땅을 교환하는 게 이제 원래 내가 있던 땅을 내놓고 택지 정리 같은 걸 한 후에 나중에 땅을 다른 땅으로 돌려받는 거죠. 그게 이제 환지 방식이고요. 다음에 전면 매수 방식은 뭐예요? 이거는 협의 매수를 먼저 하고 원칙적으로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 그 강제 수용이 뒤따르죠. 그래서 매수 수용 방식이라고도 해요. 매수 수용 방식. 그다음에 혼합 방식은 1번과 2번이 결합된 거죠.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이 결합된 거. 그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신개발 재개발에서는 신개발은 뭐 별로 볼 것이 없고요. 재개발의 구분에서는 이거 공법에서도 나오죠. 이게 공법에서는 정비사업 유형에 따른 구분에서 간혹 가다가 나오는 주제거든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있죠. 요거는 공법에서는 어떻게 수업해요? 공법에서는 그게 첫 번째 줄 끝에 극히 열악이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요게 키워드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과도하게 밀집해 있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되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 줄 끝에 극히 열악을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과도하게 밀집, 요걸 밑줄 그어 놓으면 되죠. 요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재개발이 있죠. 그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차이점은 일단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그냥 열악이고요. 극히 열악이 아니죠. 그죠? 극히 열악이 아니고 그냥 열악이요. 찾고 찾으셨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397쪽이고요. 저기는 재개발 사업은 398쪽이고 이렇게 한 장 이제 건너 있는데 극히 열악이냐 그냥 열악이냐. 그죠? 또 과도하게 밀집해 있느냐 그냥 밀집해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죠. 맞나요? 자, 그거 보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지 재개발 사업인지 막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느 정도예요? 막 그 정말 쓰러지기 직전 막 타닥타닥 붙어 있고 막 그런 정말 이 그 달동네 옛날 그 달동네 이런 거고, 재개발은 그나마 뭐 이렇게 달동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지금 재건축 사업 있죠. 다의 재건축 사업 있죠. 가와 다는 주거 환경과 관련돼요. 주거 환경. 가와 다는. 그죠? 그러니까 볼 때 뭔가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이점, 공통점 이걸 빨리 구별하면은 그게 공부예요. 가와 다는 뭐를 개선한다고 돼 있어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가와 다는. 근데 나에는 뭐도 있어요.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주거 지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 지역에는 뭐도 있어요. 상업 지역도 있고 공업 지역도 있잖아요. 도시는. 예? 도시에는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 지역도 있고 공업 지역도 있고 하니까 주상공이 다 나올 때는 뭐밖에 없어요. 재개발밖에 없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건축 요 두 가지는 뭐에 대한 거예요? 주거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두면 그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 커다란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커다란 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세종시를 어디 뭐 이렇게 기억할 때 도로를 제일 먼저 보면 빨라요. 큰 도로. 큰 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BRT 지나는 도로에 저기 일본 국도 지나는 도로. 이 큰 도로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일단. 이 두 개 사이로 또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어디는 뭐 절제로고 어디는 뭐고 이렇게 절제로가 지나는 길이 어디서 어디다 그러면 쭉 가다가 절제로만 딱 만나면은 아, 절제로가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겠구나. 이게 커다란 틀만 알면 그 사이쯤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기억할 때는 사실 거시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거시적인 것, 커다란 이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미시적인 거는 큰 오차가 없이 찾아가는 거죠. 근데 미시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태어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훈련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보통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건 노력을 안 한 것도 원인이 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를 보면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타고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와이프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장인어른이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모셔다 드리고 하는데 오른쪽 오른쪽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은 이쪽인데 오른쪽 오른쪽 하니까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 저쪽으로 해야 되는지. 근데 장인어른만 그런 게 아니고 처남도 그러고요. 와이프도 온 집안이 다 그래요. 온 집안이 다 그래서 와이프는 식당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밥 먹고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올 때도 오른쪽으로 나가요. 혼자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실 직원들도 이 길치라고 유명하게 썼는데 식당에서 점심 먹고 사무실 못 찾아간대. 아무튼 저는 전반적인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공부할 때도 이제 커다란 틀 위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러면은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보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가와 나는 뭐와 관계 있는 거고 나는 도시환경, 그러니까 주상공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재건축은 됐나요? 다음에 이제 시행 방법에 따른 구분. 이거는 이제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기량 철거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보전과 수복 요 두 개 단어, 보전 옆에다가는 현상 유지라는 단어를 써 놓으시면 되고요. 수복이라는 단어 옆에다가는 복구라는 단어를 써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라는 거는 노후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현상 유지를 시키겠다. 지금 상태를 유지시키겠다. 그럼 노화된 거를 유지시키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노화된 거를 유지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현상 유지시키겠다는 얘기는 노화된 것이 없어요. 노화된 것이 없으니까 유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화된 것이 없는데도 하겠다는 얘기는 방지하겠다는 얘기죠. 방지. 키워드가 방지란 말이에요. 보존, 현상 유지, 방지. 됐나요? 근데 수복 재개발은 뭐예요? 복구시키는 거 아니에요. 복구시킨다는 거는 노화된 게 있다 없다? 있다죠. 근데 노화된 게 많다 적다? 많으면 철거해야 돼요. 네. 그래도 끝까지 적다는 말은 안 해네. 끝까지 적다는 말은 안 하고 적당히 있다. 많으면 철거해. 많으면 철거.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거죠. 많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그대로 두고 노화된 것만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게 수복이에요. 노화된 게 많으면 뭐예요? 노화된 게 많으면 철거해야지, 철거. 네. 계량은 뭐겠어요? 더 개선시키는 거 아닌가요? 더 좋게 하는 거? 지금 상태보다 더 좋게 하는 거. 뭐겠어요, 그게? 지금 상태보다 더 좋게 한다는 건 용량을 확장시킨다거나. 그렇잖아요. 용량을 확장. 확장이라는 단어 있죠?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 이런 것들이 더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량 그럼 됐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유형, 무형, 복합. 유형은 물리적 현상의 변형이 있는 거. 무형,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는 거. 이런 단어 뜻만 알면 돼요. 복합은 1번 더하기 2번. 그 정도면 됐고요. 그다음에 399쪽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지금 시험에 3번 언급이 됐는데 그중에 2번은 순서를 물었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 아이디어 단계에 앞글자 따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에 부지 확보 부 타당성 분석 단계 타 아예 부타 금건 마 이렇게요. 아예 부타 금건 마 앞글자 따서 또는 괄호 속에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구전 부실 금건 마 이렇게.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타당성 분석 단계예요. 4번. 4번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4번 단계가. 근데 타당성 분석 단계는 뒤에서도 다시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고 요즘 매스컴에 많이 떠들었었죠.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예타 예타 해가지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이제 미리 하고 나서 이제 결국은 본 타당성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타당성 분석은 뒤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그 법적
법적 타당성 분석도 있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 있고 기술적 타당성 분석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왜냐하면 결국은 돈 문제예요.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뒤에서 다시 더 언급이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하는 게 있죠. 자,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서는 일단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법적 위험하고 시장 위험하고 비용 위험, 법시비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요. 이 다른 위험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른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워퍼드라는 학자 입장에서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법적 위험은 이런 거죠. 법 규정을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공법상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법상의 위험도 있어요. 공법상의 위험은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는데 그런 걸 분석을 잘못해서 건물을 제대로 못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공법상 위험은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은 뭐만 제대로 확인하면 돼요. 토지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것 제대로 확인하면은 안 어려워요. 차라리 사법상의 위험이 더 골치 아파요. 이거는 옆에 민원 넣는 거예요. 옆에 공사 뭐 소음 심하다, 먼지 날린다. 건물 지을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다 사법상의 위험이에요. 이거는 뭐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사법상의 위험은 뭐 대책이 없어요. 그냥 옆에 그냥 잘 무마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런 위험에 대한 대책. 공법상 위험은 토지형 계획 확인서를 보면은 사실 그건 뭐 그렇게 큰 위험은 없어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가 이제 문제죠. 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그 계획이 변경이 되어버리거나 할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하면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괜찮아요. 이러면은 괜찮겠죠. 이용 계획이 확정된 거. 그럼 이용 계획이 확정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도시 관리 계획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는 도시 관리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공법에서 했나요, 혹시? 도시 기본 계획. 예, 기본 계획 다음에 관리 계획이잖아요. 어떤 게 기본은 큰 틀이고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그 비구속적 계획. 도시 관리 계획은 그럼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계획의 차이점이 뭐예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보통 소 제기라는 건 어떤 경우에 해요? 보통 할 때, 억울할 때. 맞아, 억울할 때. 아, 뭐 갑자기 억울할 때 하니까 신문 거 두드린 거 나오네. 억울할 때 두드리고 이렇게 제기하는 거. 그렇죠. 나의 권리 이익이 침해됐을 때, 나의 권리 이익이 침해됐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도시 관리 계획의 경우에요. 근데 도시기본계획은 변경이 되더라도 이게 국민의 권리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아주 커다란 밑그림 청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뭐 토지를 매입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 청사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본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소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변경돼서 내가 재산상에 피해를 입게 되면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서도 다 안단 말이에요, 이미. 이걸 변경을 했을 때는 소 제기 가능성 같은 걸 다 고려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경을 한다고요, 변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사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막걸리 한 잔 잘 사주면 돼요. 막걸리 한 잔 잘 사주면은 일단은 무마시키고 놓고 이렇게. 이거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흡수분석. 우리 교재에는 안 쓰여 있는데 한 장 넘어 있어요. 그 시장 위험 한 장 넘어에 흡수 두 장인가 한 장 넘어 있죠.
403쪽에 흡수 분석이 있는데 흡수 분석은 흡수율 분석이 있고 흡수기간 분석이 있어요. 흡수율, 흡수기간. 흡수율은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흡수됐느냐? 흡수됐다는 게 뭐 말이겠어요? 분양되거나 임대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는 이 흡수율이 높을수록 좋겠죠. 흡수기간은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이거는 짧을수록 좋겠죠. 이런 거를 분석하면은 아, 이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일단 요거를 체크를 해 두시고 그거 외에 그 도표를 설명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도표 있죠. 401쪽에 그 도표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개발되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 초기 단계를 보세요. 초기 단계. 초기 단계는 위험이 높아요, 낮아요? 위험이 높죠. 왜냐하면 초기 단계는 이제 제대로 개발 사업이 진행될지 그렇지 않을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싼 값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게 가치가 낮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매수하면 위험 부담은 할 수는 있지만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세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싼 값은 못 받는 거예요. 대신 이제 초기에 분양을 많이 하거나 하면은 위험은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위험은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대신 수익은 크지 않다.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과 개발업자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비용 위험이 특히 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개발 사업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큰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연장이 지연이 되거나 하면은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이자 비용 같은 거 또는 예상치 못한 환율 변화라든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비용 위험이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제 계약을 할 때 미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미리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거예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으면은 추가적인 위험 부담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면은 상대방은 머리가 장식이 아닌 다음에야 그냥 계약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계약 금액을 높여 잡겠죠. 그래서 계약 금액을 높이는 대신에 이제 추가적인 위험 부담을 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는 있다는 거죠. 양손에 떡일 수는 없어요. 뭔가 주는 게 있으면 이제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개발의 위험에 대한 각각의 대책들을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시면 돼요. 교재 읽어보시면 이런 요거는 이제 비용 위험이 아니라고 한 장 넘어 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재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뭐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넘어가시고 다음에 이제 402쪽에 타당성 분석이 나오죠. 자, 이 타당성 분석에서는 GCC 타투 그래요. GCC 타투. GCC 타투 이렇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타당성 분석이에요.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이고요. 요 GCC 요 앞 세 단계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다음에 시장 분석이고요. 시장성 분석이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고요. 여기가 경제성 분석이라고도 해요. 자, 이걸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타당성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제일 중요한 분석이 뭐라 그랬어요? 타당성 분석 중에서도 법적, 경제적, 기술적 중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이제 줄여서 경제성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단계로 나눌 때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 이게 선행 분석, 후행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죠. 셋을 다 포함하는 거.
근데 다섯 단계로 나눌 때는 GCC 타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순서를 물은 적도 있어요. 예, 이 그 부동산 분석의 순서.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라고요? 타당성이에요. 이게 결국은 타당성 분석이 뭐겠어요? 개발 사업을 하면은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는 돈보다 들어온 돈이 많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한 수익률보다 높게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걸 따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수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수익성. 수익성이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거는 내가 속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계산을 해야 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게 뭐겠어요? 이거 현금 수지 계산, 요거는 앞에 투자론에서도 했는데, 투자론에서는 뭐 가유순전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개발에서는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 계산이 그런 게 아니라, 나가는 돈은 땅 매입 비용. 건축 공사비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나가는 거 계산해야 되고, 들어오는 거는 분양 수익금, 또 임대를 하면 임대 보증금,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도 현금 수지 계산한 후에 뭘 했어요? 투자 분석 기법 했잖아요. 다들 숙제 했잖아, 숙제. 아, 숙제 다 제출했나요? 숙제 제출 안 하신 분?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예? 예. 그 이후에도, 지난주에 이후에도, 이후에라도 안 썼나요? 이거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 차이가 커요. 아, 생각난 김에 미리 얘기하겠다. 또. 다음 주 숙제 또 있어요. 다음 주에 숙제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 이해가 안 돼요. 그 용어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482쪽에 참고 박스 있죠. 그게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있죠. 예, 그 표에 있는 항목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표에 있는 항목들을 외우셔야 돼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이제 점심때 찾아와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20번 쓰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정평가가 다 들리더래요. 이거 20번 쓰니까. 이게 이 감정평가 3방식이 아시겠습니까? 20번까지는 몰라도, 왜냐면 아니 그냥 꽁으로 자격증 주겠냐고. 이걸 꽁으로 자격증 안 줄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번이라도 쓰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수업 듣고 또 한 번 더 쓰면, 10번 쓰면은, 그러면은 나중 되면은 이제 감정평가 할 때 다시 이제 다음 순환 3, 4월 달에 482쪽이에요. 482쪽에 표. 다음 순환에 수업할 때 훨씬 더 이제 들어올 거라고요. 근데요,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론 설명할 거 아니에요.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원가 방식에 무슨 뭐 원가법 적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출제됐는가 하면은 그냥 원가법이 뭐냐,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이 뭐냐, 이런 그냥 용어 설명하는 정도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지금까지 그렇게 출제가 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론을 설명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이게 감정 평가하면 그 용어만 할 것 같으면은 이건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이론을 질문하는 거는 난이도가 높은 질문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용어 문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좀 어려워 보여도 그 용어라도 알아두시면 맞출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작년엔 그런 게 많이 출제됐다고요. 자, 아무튼 지난번에 현금 수지 계산한 후에 투자 분석 기법 적용했잖아요. 투자 분석 기법에 뭐가 있었어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다섯 가지, 어림셈법, 승수법, 수익률법. 맞죠?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비대부채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한다고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하는 이유는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개발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 이자도 많이 증가하고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 이자 따지는 게 뭐예요? 뭘 고려하는 거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자 따지는 게.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로 하는 거예요? 순수네 하는 거, 순수네. 자, 이 순수네를 해서 순영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걸 따져서 이제 타당하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수익성이 있네. 통과가 되고. 그럼 투자 분석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자, 이 최종 결정이요. 최종 결정이 지금 여기 이제 통과했잖아요. 순연가가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커요. 그럼 얘네들이 0보다 크다면은 다 타당한 거 아니에요?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면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다 순연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고도 이만큼 남는 게 있다는 거니까. 근데 얘네들의 필요 자금이 얘는 3천만 원, 얘는 4천만 원, 얘는 5천만 원 이렇게 필요하대요. 필요 자금이. 그러면 지금 내한테 가용 자금이 1억이에요. 가용 자금이 1억이면 A하고 B하고 투자하면은 C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모자라. B하고 C를 투자하면은 A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 돈이 모자라. A하고 C를 투자하면은 B를 할 수가 없어. 돈이 모자라. 그죠? 돈만 있다면 다 하면 좋지. 다 이제 수익을 만족하고도 남는 게 있으니까. 근데 A, B를 하든가 또는 B, C를 하든가 또는 C, A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럴 때는 뭘 선택을 할 거냐. 이런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이럴 때 이제 나중에 또 더 할 거예요. 투자 분석 기법의 순연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그래요. 순연가법으로 결정을 하는 게. 그건 이제 나중에 더 할 건데 아무튼 그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시시 타투인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이제 예상되는 거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나 정보가 수집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시장 분석 단계고 여기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경제성 분석에. 그러니까 이 윗단계에서 자료 정보 수집을 한다고요. 근데 그중에서 지역 경제 분석은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거예요. 총량 분석이라고 해요. 총량 분석. 전반적인 거 다. 그럼 그 지역의 인구, 소득 수준, 산업, 교통, 고용 뭐 이런 거 다 봐요. 전반적인 거를.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구예요. 인구. 인구 딱 보면은 아, 그 도시는 이거 된다 안 된다 딱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인구가 몇 명이 지금? 30만 넘었죠. 예, 이 정도면은 벌써 딱 나와요. 대형 할인점은 3개면 그만저만 돈 버는 정도. 4개면은 조금 빡빡한 정도. 10만당 하나면은 좀 여유 있어요. 10만당 하나면 여유 있고 더 넘어서면은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돼요. 지금 여기 몇 개예요? 4개죠. 코스코, 이마트, 홈플러스, 저치원에도 있잖아. 조치원에도 홈플러스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인구는 조치원 여기 뭐 주변 군에 있는 읍에 있는 거 다 합쳐서 30만 넘는 거 아니에요. 장군면 무슨 면단이 다 합쳐서 30만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개 있으니까 30만 넘으면 7, 8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서 사실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이런 대형 할인점이 몇 개 정도다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인중개사 학원은 몇 개 딱 나오네요.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백화점 들어설 수 있는 정도 된다 안 된다 딱 나와요. 30만이면 아직 힘들어요. 이게 저기 뚝 떨어져 있는 도시 30만이면 괜찮아요. 뚝 떨어져 있는 도시. 여기는 대전이 가깝기 때문에 대전으로 많이 쏠려요. 그러면 안 돼. 대도시 근처에 있는 30만이면 안 돼요. 교통도 봐야 되는 게 교통. 안 돼요. 그리고 비교적 다른 데 가기가 쉽다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또 될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은 지역이면. 여기는 소득이 별로 높죠?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높아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외제차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에서도 잘 못 보는 외제차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훨씬 서울은 많겠지만 여기에 소득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걸 봤을 때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젊은 친구들이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도 없으면서 타고 다니는 차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튼 이제 외제차 비율이 높아요. 이런 산업, 그 지역의 산업이 뜨는 산업이냐 지는 산업이냐. 예를 들어 조선이 한참 잘 될 때는 거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거기는 저는 거제가 그런 동네인지 몰랐어요. 근데 물가가 굉장히 비쌌고 했는데 지금은 뭐 끼워 팔기 한다던데요. 한 채 사면 한 채 끼워주고 뭐 이렇게 집을 끼워 팔기 한다. 뭐 그럼 들리는 말이 그런데 아무튼 그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른 거죠. 산업의 상태, 고용 상태, 그죠? 이런 거에 따라 그 지역의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는 게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 근데 시장 분석은 그 특정 부동산에 시장하면 뭐라 생각했어요? 시장하면은 수요 공급,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요. 수요 공급 분석, 수요 공급,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자,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상가의 수요 공급 상황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상가 공실률이 어때요? 높은 편이죠. 그러면은 상가 개발은 그 상가를 집중적으로 봐야지. 상가가 지금 얼마나 지금 공실이 있는지, 공급되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지, 지금 수요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 봐야지. 내가 주거용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은 아파트라든가 단독이나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게 뭐라고요? 시장 분석이요. 그럼 요거는 말이에요. 요거는 상가를 개발하는 사람이든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람이든 이 결과가 어때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달라져야 되겠죠. 상가 개발하는 사람과 아파트 개발하는 사람이 이제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성 분석은 뭘까요? 성자가 붙어있죠. 시장성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물건을 놓고 할 때 시장성이에요. 이런 물건이 시장성이 있을까? 이렇게 처음에 이 물건 개발됐을 때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최초로 나온 물건 같은데요. 이 뭐라 하죠 이걸? 분필 케이스? 뭐라 할게 그냥? 분필 이렇게 잡아주는 거. 요거를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학생들이 보니까 껌 종이를 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선생님들 손에 분필 안 묻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요? 껌 종이 같은 걸로.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런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이제 아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말고 다른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 요거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자꾸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꾸 빼내서 써야 돼. 이렇게 불편해요. 근데 다른 거는 요거보다 훨씬 더 가볍고 슬림하고 요거를 쏙 집어넣은 후에 밑에서 위로 톱니바퀴 돼 있어서 위로 밀어 올려요. 커트칼처럼. 그러니까 눌러서 내리면 내려지는데 그냥 하면 안 밀려요. 안 밀린다고. 가격도 그게 더 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더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내놨을 때 그 기획을 했던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상품성이 있을까 또는 시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할 때는 그 구체적인 물건을 두고
이게 시장에 나왔을 때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얘가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꽃대 쓰는 말이 시장성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개발 사업에서 그 상품이란 게 뭐겠어요? 개발 사업에서 상품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물건이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물건이 내가 요 이렇게 지었을 때 주변에 다른 임대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잘 임대가 될까,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 될 거 아니에요. 개발 사업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물건의 경쟁력을 살펴보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표현들이 다 거기에 교재에 키워드로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이런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되 이 키워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다음에 GCC 타투 이렇게 이제 키워드 이제 읽어는 보시고, 이게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개발론에서 그 창고 박스에 406쪽에 있죠. 공공사업의 민자유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406쪽에. 자, 그거 이제 의외로 많이 출제됐어요, 그게. 공공사업의 민자유치 방식에서 영어 단어 다섯 개만 좀 정리하고요. 좀 쉬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사업의 민자를 유치해요. 공공사업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죠. 원래 공공사업이면 무슨 돈으로 해야 돼? 누구 돈으로? 정부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적 자금으로. 근데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는 공적 자금이 부족하거나 또는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사업의 민자를 유치를 해요. 자, 근데 자, 거기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BTO, BTL, BOO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 영어 단어만 알면은 다 구별이 돼요. B는 빌드, 건설하다라는 뜻이에요. T는 트랜스퍼, 트랜스퍼가 뜻이 뭐예요? 트랜스퍼 하면은 바꾸는 거죠. 이전하는 거. 이게 이전하는 이전. 오퍼레이트가 뭐예요? 오퍼레이트는 운영하는 거죠. L은 리스예요. 리스 다들 아시죠? 자동차 리스 뭐 이렇게. 자동차 리스 한다 그러죠? 예, 리스료 주잖아요. 이건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오너 하잖아요. 기업의 오너. 오너 하면은 여기 ER을 붙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BTO 방식이 있고 BTL 방식이 있고 BOT 방식이 있고 BLT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BOO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이 포인트는 T의 위치, T. 여기는 T가 없어요. T는 이전이잖아요. 공공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이게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B는 누구 돈으로 B 하는 거예요? 민간 돈으로 건설은 한단 말이에요. 민간 돈으로 건설을 하고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면은 BT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모든 것이 다 회수가 되고 자금, 민간 자본이 다 회수가 되고 나중에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리스 기간 종료됐을 때 왜 그 자동차 인수하는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정도 이렇게 주고 인수하는 조건. 그때는 소유권이 나중에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일종의 BLT가 되는 거죠. 예, 소유권이 이제 리스 끝나고 마지막에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 근데 T가 먼저 나오는 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거예요. 됐나요?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종료됐을 때 이전하는 거고. 이거는 소유권 이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보면 되겠죠.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BTO, BTL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것도 OL 차이잖아요. 이거는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자, 요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민자고속도로 보세요.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받을 수 있어요? 통행료를 받을 수 있죠. 그 통행료 받아가지고 건설 자금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도서관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도서관 이용할 때 돈 내고 이용하나요? 돈 내고 이용 안 하죠? 그 돈 내고 이용을 한다면은 그나마도 안 가는데 더 안 가겠죠? 더 안 가겠죠? 돈 내라 그러면. 그 건설하는, 도서관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달라 그러면은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받을 수가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국립도서관 그러면은 국가에서 리스료를 줘야 돼요, 리스료. 소유권을 이전해놓고. 그러니까 일단 부족하니까 건설은 민간 자본으로 건설해서 소유권을 이전해놓고 20년, 25년 동안 매달 매달 리스료를 주는 거죠. 그 리스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건축 공사비 안에 수익도 다 포함된, 수익도 포함된 만큼의 리스료를 20년, 25년간 매달 매달 예, 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BTL 방식이에요. 또는 뭐 학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군인 아파트도 그래요. 군인 아파트 여기저기 전근 다니잖아요. 이거 앞으로 내가 가질 것도 아닌데, 내가 소유할 것도 아닌데, 그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간 돈을 군인들한테 달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관리비는 내겠죠, 관리비. 관리비는 그때그때 이제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서비스를 받으니까 관리비는 내겠지만 그 건설하는 데 들어간 돈은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런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다 구별이 되겠죠? 끝났잖아요. 이게, 이거는 운영하는 거고, 이건 리스료 받는 거고. 운영해서 가져가는 거고, 이거는. 이건 리스료로 받는 거고. 이건, 이게 민자역사가 이래, 민자역사, 대체로. 영등포 민자역사. 그 영등포역 가보시면 뭐가 있어요?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 각 층별로. 그 뭐 점포들 많잖아요. 뭐 세븐일레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 많은 점포들한테서 뭘 받아요? 임대료 받아가서 수익 챙기면 되잖아요. 그 20년인가 25년 그래요. 롯데에서 지었어요. 그 20년인가 25년인가 그 받는 수익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롯데백화점 운영해서 얻는 수익. 그 수익으로 그 짓는 데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을 나중에 코레일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수익을 못 내니까 어떻게 해? BLT 방식은 리스료를 받아야지. 리스료를 받아가지고 예, 그 수익금 다 이제 회수하는 거죠. 투입한 자본하고 됐나요?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이거 O하고 L하고 차이밖에 없는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면은 그 사용료라든가 뭘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낼 수 있으면은 오퍼레이트.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면은 리스.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쉬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니까요. 예, 그 경제 기반 승수 있지 않습니까? 입지 개수하고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좀 쉬고 이제 부동산 예, 관리하고 마케팅 보겠습니다.